잘 보내셨습니까? 오다 보니까 벚꽃도 잘 펴있던데요. 하여튼 세종시가 공원을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하셨던 게 건축법 내용들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선이 허가 대상이고 작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고 건축 대소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특별시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특광이 허가권자입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대형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그런 건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위가 공익과 저촉되게 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방법과 도에 속해 있는 많은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저촉되는 때에 반드시 건축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허가권자가 특광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라면 이들의 상급관청인 특광도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제한할 수 있고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 경제 네 가지 사유로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제한할 수 있는데 통상 제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한 10년 전에는 자주 시험에 나오던 것이다가 요즘은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년 제한한다 그런 표현 쓰게 되면 맞는 이야기지만 대놓고 제한 기간은 3년을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2번 맞습니다. 다만 이 건축신고 범위에 관한 사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31회 시험이라면 다시 출제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건축 신고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5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우리 착공이란 말 보게 되면 무조건 2착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착, 3착, 5착이 있는데 건축 신고한 때는 1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때는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 건축구역일 때 오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내용으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란 말 보게 되면 원래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 신고만큼은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항상 2년과 연결되어 있고 예외 몇 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61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지 않은 기본형과 상황에 따라 법령 내용을 개정하여 건축 신고 범위를 늘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기본형과 확장형이 있듯이 건축 신고도 마찬가지라 보시는데 특별히 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 그리고 작은 건물에 해당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관련된 건축행위와 대수선행위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 보시면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얘는 200 미만입니다. 그리고 2층인 건축물, 2층이라고 하면 3층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만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를 뺀 낮은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작은 건물에 대수선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 여기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딱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인데 건축하는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관농자입니다. 시골인 경우라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도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관농자의 경우는 농업인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200 미만이라면 60평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인데 농가주택으로 각 층이 30평 정도인 2층짜리 농가주택 세워진 거 보게 되면 그것은 관농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라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가 동탄 지구, 하남 위례 지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장래 도시 지역으로 발전될 땅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곳에 이런 규모의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관농자가 아닌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때도 연면적 100 이하인 때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되는 때에도 또한 기본형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꼭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셨을 때 이 공장은 공업지역 등에 건축되게 되는데 닭공장이라는 게 있으면 오리 공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규모가 2층 이하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보통 층고를 4m로 하는데 이번에 높이 3m 증축하게 되면 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수선이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예와 달리 큰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상인데 저 큰 건물이랄지라도 6개 수선 행위에 해당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것으로 기둥, 복, 그리고 지붕, 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큰 건물에 이루어졌을 때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력 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과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을 수선하는 행위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사실 대수선은 총 8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중에 6개 수선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가지로 다가오 다스텍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과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지 절대 신고 대상 아니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것이어서 아마 처음 보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겁니까? 하셨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게 오늘 후다닥 날아갈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것 중에 5에서 문제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하여튼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3번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할 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틀립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이런 규모의 건물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기본형에 해당되는 건축 행위라면 신고하고 할 수 있지만 확장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마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작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신고 범위를 꼭 정리해 놓으셔야만 올해 시험을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신고한자 신고일부터 1년 이내 1년 추정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 추정했습니다. 신고 효력 없어진다. 4번 맞습니다. 우리 착수, 착공이란 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 신고한 경우에는 1착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법령이 정한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승인서는 허가권자가 발급할 의무가 있고 기한 내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가권자 행정청의 법정 위반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허가권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용승인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공법과 관련된 부정문은 열의 아홉 개 90%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리고 10%만 최근 법이 제정된 것만 없다란 말로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 중에 시험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얘는 열의 아홉은 있다를 없다로 바꿔 틀린 문제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답을 찾기 곤란하시다고 하면 끝에 지문이 있다 대신 그러하지 않아야 대신 없다로 나와 있다고 하면 얘는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시다 보면 저런 유형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5번 그대로입니다. 없다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놓습니다. 첫 번째, 사용성의 처리가는 원래 7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의 출제 패턴으로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립니다. 덕분에 틀렸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허각본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부터 16층 이상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 거, 나가 아니라 이, 고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안전 영향평가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1호텔도 만들면서 서울의 싱크홀 현상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이 안전 영향평가인데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조건 갖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만큼은 허가권자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것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6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상업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제곱미터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 조경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때는 조경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경을 면제 생략받는 것으로서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장 중에 규모 작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인 경우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며 창고 등에 해당되는 물류시설에 있어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지만 이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주거적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의 경우는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일반 상업지역 추천없습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 생활 숙박시설 5000부터 생활 숙박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대형 건물이라고 하면 공개 공지 부속 공원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부속공원으로서 파고라 시설이라는 걸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공개 공지는 시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대상 장소는 일존 상준으로 기억해 뒀습니다.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적 전부, 중공업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이름 기억하신다고 하면 판문숙이라는 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분 직책이 종업원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시청 같은 업무시설,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운수시설,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생활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종류의 건축물의 규모가 5000 이상인 때는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이 휴식을 취할 공간을
잘 제공했기 때문에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시켜준다라는 것까지 해놓으시면 자주 출제되는 공개 공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 보시게 되면 공개 공지등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적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틀립니다. 건폐율 완화 안 됩니다. 용적률만 1.2배 완화시켜주고 높이를 1.2배 완화한다는 것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여면 작계가 2000m인 공장의 대지는 공장 추천했습니다.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모든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돌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땅은 맹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가 돌에 접한다. 이 말은 이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길이는 2m 이상 돼야 되고 이러한 대지 안에 큰 건물, 큰 건물은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러한 건축물은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은 2, 6, 4였습니다. 만약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은 규제를 풀어줄 대상이기 때문에 걔는 3, 6, 4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에 있어서 연면적 2000m 이상 건물 건축하는 때는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처럼 공장이란 말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3000m 이상일 때 6m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건축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을 수 없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규제 효과로 11 맞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고조 안전 확인한 단독택 및 공동택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받아 착공 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독택부터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정리하시면서 둘, 10이란 말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전부 더하고 1을 빼면 높이 14m 이상 둘둘 10이란 말이 익숙해지면 10에서 1을 대놓고 빼면 높이는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건축물이라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둘 치킨이란 말도 기억하시듯이 둘둘 10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일 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다수하고 1을 빼면 13입니다. 높이 10에서 1 빼면 9입니다. 처마 높이 이러한 조건 갖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최근 포항 지진 사건 발생 이후에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에 있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류 제출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한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이 나올 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독택과 공동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1층이랄지라도 연면적 100이랄지라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얘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가로 해놓습니다.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로 빼버리면 맞는 기준입니다. 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닌데 외국을 나가시다 보면 외국에 호텔 같은 다양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풍진에 견딜 수 있도록
유리창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는데 이 여러 유리창 중에 역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창이 있거든요. 얘는 소방관이 화재 발생 시에 이 창문 외부에서 두들기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소방관 진입창이라 하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11층 이하에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올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문제로 최근 올해 개정한 지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얘는 우리 시험에는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법 출제할 수 있는 전국의 교수님이 한 15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해외 연수하시거나 몸이 아프신 분 빼고 나면 출제할 수 있는 분이 11분, 12분입니다. 그분들 중에 5명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 각각 40문제 공법 문제를 만들게 하면 총 200문제이거든요. 그 200문제 중에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추려내고 나면 한 120에서 130문제가 남습니다. 그중에 선정위원이 40문제 골라내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문제를 그대로 뺏겨서 우리 시험에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개정사항으로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꼭 하나 확인하시고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한다. 그 정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특광은 도시관리에 특히 필요하다 판단하면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줄만 정했습니다. 얘는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데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로서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만약 도지사가 조례로 높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추천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한다. 틀립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주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틀립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말 보셨는데 얘를 보면 항상 용산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군사기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박원순 시장은 이전되는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개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 그런 지사성 있는 문제로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46페이지를 봐줘야 됩니다. 원래 오늘까지 주택법까지 쭉 끝나야 되는데 해보고 안 되면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이번 시간은 446페이지입니다. 건축협정 찾으셨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현재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법상 만들게 되는 건축물은 내가 살 작은 집입니다. 반면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주가
허가라는 것을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 관련되어서는 앞서도 보셨듯이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쪽 파트에서 보통 하나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우리 건축부의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 건물 건축되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규제로서 우리는 항상 해주시는 게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그리고 건축선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구조 설비로 갖춰져 있는데 그 구조 설비에 관한 건축 기준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오늘 보셨던 지문 내용만큼은 반호셔야 됩니다.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과 그리고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소방관 진입창 그리고 피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최근 작년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호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점점 넓혀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시험에 나올 것만 나중에 정리해 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높이 제한으로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각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살펴보시고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주가 아주 착한 일을 했다고 하면 좀 더 건물 크게 만들 수 있는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완화와 관련되어 첫 번째 보시는 게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 용산과 관계된 특별 건축 구역입니다. 그리고 용산과 관계된 사항으로 결합 건축과 건축 협정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시는데 우선 건축 협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협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협약. 그리고 이 협약은 계약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협정은 협약 계약과 다릅니다. 여기 계약은 민법을 적용하여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 표현하는데 이 협정은 행정청이 개입하는 계약을 협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공부하시면서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음으로서 효력 발생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건축법상의 제도를 우리는 건축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446페이지 보십니다. 도시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 추천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부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박스를 봐주십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찾으셨죠.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필요 없습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4번도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대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그 밖에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가로속에 건축협정 인가권자, 시도의사부터 건축협정 인가권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러한 곳은 건축협정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협정 구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동탄지구, 하남 위례지구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이 함께 조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라는 신도시 들어보신 적 있죠? 알고 있으시지만 특별히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편이어서 대신 8년 만에
인구 8만 명 동대에서 35만까지 올라간 성장한 도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인구가 한 50만, 60만 되게 된다고 하면 상업 기능이 진짜 잘 정착됩니다. 다만 인구 30만 미만일 때는 뭘 만들어더라도 잘 팔리지 않고 이용한 사람 없기 때문에 항상 적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상업지역에 건물 건축할 때 인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각 필지에 토지 소유자는 상가 빨리 만든다, 천천히 만든다. 천천히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상가 하나 만들 때 얘 다 끝나면 이 사람 손님 좀 있을 때 옆에 하나 더 만들고요. 그 공사 기간이 각각 1년씩이라고 하면 6필지라면 6년 또는 8년에 걸쳐 상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 두고 상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 도중에 먼지, 소음 많이 발생해서 이 상권은 제자리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들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속하게 공사 착수하고 그 기능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도시 발전에 더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토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해서 빨리 공사하고 빨리 공사 끝마치자 그런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뭐란다? 건축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건축 협정 구역이라 하고 이 건축 협정 구역에 여러 개발 사업, 건축물 건축 등을 담당하는 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하고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금까지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만 보셨는데 여기 건축 협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협정 인가권자를 보게 됩니다. 건축 협정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이사.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10명이면 10명 전부가 서로 합의해서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고 그 사항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 상관없습니다. 운영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건축 협정 인가 찾으셨죠.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서 작성하여 한 줄 밑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찾으셨죠. 폐지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건축협정 폐지 가로 해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아 과반수 동의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단서 찾으셨죠.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착공 신고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0년 경과한 후 20년 경과 가로 닫아놓습니다.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체결할 수 있고 그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20년? 경과된 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폐지에 관한 사항을 최근 법을 개정해서 건축법에 반영했는데 여기 건축협정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에는 철도공사가 주최되고 그리고 S라고 하는 회사와 여러 컨소시엄을 맺고 개발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60조라고 하는 개발비용 예상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했다가 2012년도에 부동한 경기가 끝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S에서 1600억이라고 하는 매몰비용 부담하면서 그 사업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되면 지분 많은 자가 주도권 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철도공사가 50%를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회사가 각각 10%의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지분 많은 쪽이 합의하면 그 사업 무산시키는 게 수월했었는데 이렇게 무산될 용산 개발 사업이었다고 하면 우리 용산 재개발 사건 철거와 관련되어 철거민의 인명피해와 경찰 인명피해 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무산되는 것이 참 아쉽다고 해서 그 이후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분과 관계없이 협정 체결자가 총 6명이라면 6명 중에 얼마? 과반수 4명 이상 3명은 반수이고 4명 이상 동의한 데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 건축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물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 감가상각에 따라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가 빵이 되거든요. 그런 때만 폐지할 수 있도록 최근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신고 때부터 20년 지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입니다. 전원 동의 필요하고 인가권자의 인가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7번 협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되어 동그란 2번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딱 하나만 정리해놓습니다. 6개의 특례 적용 가능한 규정 중에 우리 중간에 건폐율이라는 거 찾으셨죠? 항상 건폐율과 함께 다니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하여 이 용적률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한다. 이 말로 하면 그게 틀린 것으로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있지만 용적률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만약 건축협정 체결에서 통합 적용 가능한 법령으로 법규정으로 용적률 거론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볼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보면 더 정신 차나올 뿐입니다. 시험 나오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결합건축 해나가십니다.